꿀맛이다 진짜. 맛있지 않냐? 가리차. 안녕하세요, 그룹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콜롬비아 가기 전에 제가 약속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브루잉에 대해서 많은 브루잉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원래 다른 카페 언급을 잘 안 하지만 서울에 매식커피를 또 다녀왔었는데 저희랑 완전 다른 색깔로 에어로프레스로 추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어로프레스가 커피 향을 담는 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는데 아이스커피에 정말 적합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2만원짜리 파나마 게이샤 내추럴을 마셨는데 진짜 과일 향이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 이제 좀 싼 가격대의 내추럴들이 좋은 과일 톤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못 마셔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연구를 할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씩 연구를 해서 매식커피는 그 2만원짜리 커피였고 원두도 50g에 5만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훨씬 좀 싼 가격대의 커피를 통해서 과일 향이 완전히 많이 나는, 그래서 이 여름 시기를 즐겁게 커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에어로프레스는 내추럴, 과일 향, 아이스커피에 맞는 최적의 레시피를 찾자, 그게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에어로프레스 있고, 재밌는 게 이게 디자인 커피에서 나왔던 건데요, 실링입니다. 조금 더 추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실링기고, 얘가 이제 기가 막히죠. 헥사 필터라고 합니다. 지금 품절이던데 요즘도 이런 금속 필터인데 좀 퀄리티가 좋은 것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컨셉은 20g 쓸 거예요. 20g 쓰고 분쇄도를 거의 드립 정도로 해보고 96도 정도로 추출을 할 거예요. 96도 체결을 하고 영상 보고 혹시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드립으로 분쇄된 티피카 화이트 허니를 넣어요. 피치 이런 쪽 톤이랑 견과류 톤이랑 지금 같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넣어주고요. 20g에서 150만 그럴게요만 1분이 다 돼가네요. 스틸은 물 대비 온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실링을 잘 장착, 얘를 넣습니다. 압력이 꽤 높겠네요, 맞죠? 110이니까 110 정도 나왔어요. 20에서 110. 굉장히 적은 양이죠? 이제 에어로프레스 탄생. 이게 어떤지 먹을만한데 좀 써요. 테이크 1, 20g, 150 넣었죠. 150 넣고 거의 2분 30초 동안 추출했습니다. 굉장히 누르기 힘들었고 맛은 실패. 브루잉 커피로 에어로프레스를 내릴 겁니다. 15g 드립보다 조금 더 가늘게 했습니다. 저도 아직 초보라서 정방향으로 해볼 거예요. 브루잉 15g이라 좀 더 가늘게 하고 정방향. 물은 92도. 15g 했으니까 150만 좋고.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작다. 이거 아이스 브룬디 맛 보세요. 에어로프레스로 내린 건데 브룬디 커피거든요. 코코아랑 건포도 같은 느낌. 사람 코, 사람 코. 실패했다. 그래도 좋은데요. 이게 나왔고 괜찮으세요? 네. 진짜요? 네, 그냥 브룬디가 맛있어. 유튜브 찍고 있어. 맛없어요, 맛없어요. 아, 느낌 어때요? 슬쩍한 느낌 정도. 아쉬운데. 되게 신뢰해주시나요? 네? 얼마나 잘 뽑나 한번 보자. 지금 안 그래도 주제가 에어로프레스거든. 아, 진짜? 지금 온갖 에어로프레스 레시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 그런 걸 하는 거야. 니 나중에 내 그거 샀다. 뭐
금속 필터 압력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던데. 아, 진짜? 어, 그래서 그거 샀다. 많이 넣었노? 와. 짠해. 메시는 드립보다 더 굵게 갔나? 더 굵게? 드립보다 더 굵게? 짠해. 속도를 좀 많이 넣어서. 역시 리스트레토 장인답네. 레시피는 30g에서 물 100ml. 물 100? 30에 100. 거의 진짜 에소랑 드립 사이다. 30g 넣는데 조세도 가늘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근육난만 할 수 있고 운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레시피. 오, 하나도 안 흘렸네. 1분에 걸쳐서 내린다. 1분? 총 2분 정도? 솔직히 효율적이지 못한 거. 그래도 이거는 이제 팔고 자는 게 아니고 맛있게 한 잔 먹고 자는 그런 레시피라고 봐. 와, 그게 또 그렇게 하면 내려가는구나. 엄청 힘들겠다. 와, 이거 이렇게 있는 장면만 유튜브를 사람들에게 1분 동안 이렇게 있다면 아무도 흥정 못 내겠다. 엄청 진하게 한 건가? 아니, 안 먹어봤다. 향은 진짜 근데 와인이 안 보네. 중간. 나는 비빔밥을 해서 딱 중간 들어간 거. 그 참사. 참사가 일어났어. 괜히 내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어. 어느 게 민폐를 끼치고. 아? 어? 아, 네? 내가. 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에티오피아 내추럴로 해볼 거거든요. 요거는 15g 정도? 15g 내추럴 준비하시고. 물은 88도로 합니다. 88도? 88도? 딱 하고. 그리고 분쇄도를, 이게 에어로프레스인데 진짜 우리는 거 없이 바로 추출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분쇄도를 좀 간. 네, 해서 거의 좀 가는 드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해야지 물이 잘 빠지니까. 해서 통이 과일 향이 안 나는데 그래도 향이 나니까 이렇게 비다스테크에서 만든 나오나?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딱 잡고 뒤에 손으로 가려야지. 그래. 응. 요즘 뭐 이걸 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목적이야. 그래도 아니 이게 잘 보이게. 아, 잘 보이나 이렇게. 응. 이게 근데 품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종이로 해도 돼요. 종이 필터로 하셔도 되고, 일단 얘를 사용하고 이렇게 올리고 얘를 다시 닫습니다. 이 정도 맛있겠죠? 어? 빨간 거 일부러 안 넣습니다. 빨간 걸 넣으면 너무 안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추출 방법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정도만 나와. 준비됐으니까 여기에 바로 올리고 하나 뺄게요. 바로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넣고 15g으로 하세요. 할 때는 그래야지 이게 빨리 되니까. 빨리 이제 압력을 줘도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힘들어요. 88도의 물을 이제 한 1:8 정도로만 넣습니다. 1:8. 15 곱하기 8 하면 얼마? 130이라? 120. 응. 120. 근데 저희는 좀 더 들어갔으니까 130 정도만 넣을게요. 시간 측정하고.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물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오, 맞네. 물 130 정도. 어?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그냥 이 정도까지 넣으면 돼요. 어? 이거 젓는 게 없네. 손으로 줘야 되나? 이 밑에 있는. 일단 한다. 바로 접고 아카야에다가 하면 이것이 아카야 고장 나요?
잘 고장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누릅니다. 쫙. 아 힘들다. 목소리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걸. 되게 한 번에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쭉 끝. 끝. 이렇게 하면 이제 얼음을 좀 녹았으니까 얼음을 좀 더 넣어줘야겠죠. 기호에 맞게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스 커피 끝. 맛있다. 끝. 오늘은 이제 내추럴로 할 거예요. 새로 찾은 커피고 새로운 레시피로 이번에 15g 써서 물을 엄청 적게 넣을 겁니다. 이정도 넣을게. 11g. 15g을 엄청 굵게 갈고 오늘의 핵심은 비율입니다. 비율. 원두 대비율 물 양을 이렇게 조금만 넣을 거예요. 15g 넣어서 이 정도니까 합니다. 15g 물 80도에 잠깐만. 맛있어라. 기가 막혀 있는 게 나와요. 100g만 15에서 100만 원 됩니다. 잘 저어주고 끝. 셀프 겹치는 않겠지. 약간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 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왠지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내 걸로 보지 못하겠다. 워드프레스 압력 키트를 샀습니다.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렇게 이걸 돌려가지고 구멍 개수를 주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은 분명히 이제 구멍 없는 게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조절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했던 헥사 필터랑 비교를 해볼게요. 안 나온다. 와 꿀맛이다 진짜. 맛있지? 와 달다. 어. 왜 이렇게 맛있나? 아리차. 그냥 아리차라는데 이래. 맛있네? 10회도 진짜 쉽지?